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오늘 저희가 그 마지막 레이저 클램을 잡으러 왔어요. 지금 이번 달에는 이제 시즌이 오늘이랑 내일이 끝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틀 동안 캠핑을 하면서 조개를 한번 채취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캠핑 장소에 와갖고 지금 저희가 그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왔고요. 지금 이제 도착을 해서 캠핑 트레일러를 이제 파킹을 해놓고 이제 조개를 잡으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9시에 조개를 이제 물이 다 빠져서 2시간 전부터 지금 가 있어야 되는데요. 지금 이제 7시 정도가 돼서 저희가 지금 막 가서 한번 조개를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들어왔는데요. 지금 불빛들이, 얘가 지금 모래사장인데 차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라이트를 꺼야, 헤드라이트를 끄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일 것 같은데, 지금 이미 차들이 많이 다 데여서 지금 있어요. 네,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바다 모래사장 앞에 와 있는데,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불빛들이 다 지금 차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. 사람들의 지금 불빛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불이 있는 게다 사람입니다. 지금 그냥 약간 별처럼 그냥 반짝이게 보이는데, 저 끝까지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네, 지금 바닷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머리에 헤드램프 플래시라이트를 끼고 한 손에 카메라와 한 손에 클램건을 가지고 지금 애들은 저 앞에 지금 와이프랑 가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점점점점 별빛처럼 이렇게 빛나는 게 지금 다 사람입니다. 지금 앞쪽으로 가면 여기가 다 지금 바닷가거든요. 지금 사람들이 이미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. 와, 이 밤까지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어두운 시간에 조개를 찾아서 먹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. 근데 그 정도로 이 조개가 맛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. 찾았어? 찾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. 네, 여기 지금 하나 찾았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지금 밤이라 상당히 구멍을 찾기가 힘든데, 네, 하나 찾았습니다. 오늘 첫 레이저 클램을 잡았어요. 네, 여기 찾았습니다. 여기 구멍에 하고 똑 하고 뚫리죠? 지금 여기도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. 네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지금 그리고 여기 구멍 하나 빠졌는데 지금 사이즈가 꽤 커요.
놓친 것 같습니다, 지금. 아, 놓쳤네요. 그래도 지금 하나 꽤 사이즈가 괜찮은 거 하나 찾았습니다. 민준아 이거 봐봐. 아빠 잡았어. 여기 있나 봐봐. 나 한번 알았지? 파도. 파도. 일로 뒤로 돌아. 뒤로 돌아. 아빠한테 꽉 잡아. 알았지? 온다. 괜찮지? 자, 여기 또 아빠 빼볼게. 지금 물이 많이 돌아갖고 빼기가 힘들어. 여기 있다. 네,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있죠? 아니야, 아빠 갈게. 같이 하자. 알았지? 아이, 살살. 아유, 깨졌다. 자, 하나, 셋 한번 뽑아.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부러졌다. 깨졌네.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. 도와줄게. 이쪽 잡아, 민준이. 아이고, 민준아. 이따. 야. 있지? 하나 찾은 것 같아요. 어휴, 따라 들어왔네요. 여기 하나 또 찾았습니다. 지금 밤에는 다들 이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파도가 크게 오면은 넘어질 수도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오시면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이, 잘 찾네, 이 아주머니. 잘 찾네. 여기도 있네. 있습니다. 여기 하나 찾았네요. 네, 지금 여기 캠핑 사이트로 돌아왔고요.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은 석화랑요. 여기 이 근처에 굴 양식장이 있어요. 그래갖고 저희가 굴 양식장에서 오늘 석화 굴을 사왔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굴을 지금 구우려고 그릴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. 지금 이렇게
일단은 굴을 사와서 지금 그릴에 올려놓고 이 뚜껑을 닫아놓고 이따가 한번 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굴이랑 그리고 아까 레이저 클램을 잡았잖아요. 그 레이저 클램을 지금 이 바구니 안에 넣었는데 지금 이 정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손질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. 네, 이제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. 물이 끓으면요, 이 조개를 여기다가 넣어요. 그러면은 한 5초, 10초 있으면은 조개가 쫙 하고 벌어집니다. 그럼 그 벌어지면은 그 살만 딱 뽑아갖고 지금 여기 찬물에다가 넣을게요. 한번 보세요. 지금 이렇게 조개를 넣으면 네, 이렇게 싹 벌어졌죠? 그럼 벌어지면은 요 살만 싹 빼요. 그럼 이렇게 똑하고 떨어지거든요. 그럼 얘를 찬물에 이렇게 넣습니다. 한 몇 개 더 해볼게요. 여기 끓으면은 딱 넣어요. 네, 이렇게 딱 벌어졌죠? 벌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떨어지면은 여기다 이렇게 찬물에 넣어요. 네, 이렇게 또 벌어졌죠? 네, 레이저 클램의 속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건 진짜 큰데요? 오늘 잡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건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휴, 바로 벌어지는데요? 네, 살이 진짜 많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조개가 있습니다. 지금 이미 살짝 데쳤고요. 지금 이 조개를 먹는 부위는 여기를 잘라요. 여기가 입부분인데 요 입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이 중간에 시커먼 내장 부위를 도려낼 겁니다. 도려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일단 여기 끝에 부분을 한번 자를 거고요. 그리고 물이 아직 나오네. 그리고 요 윗부분에 있는 데를 칼로 이렇게 살짝 드러내서 요 입구까지 쭉 자릅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. 총 구멍이 두 개인데 구멍을 안에 요 막까지 한 번 더 잘라줘요.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렇게 조개가 싹 하고 벌어집니다. 벌어지면은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내장은 긁어내고요. 긁어내면은 이렇게 쭉 빠집니다. 이게 지금 완전히 살코기예요. 모래도 별로 없어요. 여기 모래가 조금 있긴 한데 요거는 바로 물로 다시 헹굴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가 내장인데 내장은 과감하게 자르고요. 자르면은 요 안에 끝에 이 뭐 똥이라고 할까요? 뭐 이런 내장이 조금 남아 있는데 요거까지 잘 긁어냅니다. 잘 긁어내면은 일단은 네, 살코기만 딱 남은 거예요. 두번째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. 요 윗부분을 잘라내요. 잘라내고 그리고 여기 조개살에 칼을 집어넣고 요 살대로 쫙 잘라냅니다. 그럼 여기 안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랑 같이 잘 잘라주고 하나가 더 있어요. 그래서 하나까지 쭉 잘라주면 조개가 싹 하고 다 벌어집니다. 벌어지면은 요게 내장인데 내장을 살짝 긁어내요. 긁어내고 쭉 잡아 뽑으면은 요 끝에 부분까지 쫙 하고 잘립니다. 요게 지금 다 살코기거든요. 그리고 요 내장은 자르면 돼요. 여기를 과감하게 잘라주면은 요 끝에까지 내장이 좀 있는데 여기를 잘 이렇게 잘라주고 손질을 해줍니다. 네,
지금 요 끝에 부분이 입인데, 입이랑 그 뒷다리 쪽인데, 이게 제일 맛있어요. 부드럽고.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. 내장은 잘 이렇게 빼주고, 지금 조개 하나에서 살코기가 이만한 게 나왔어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놓고, 입을 잘라주고, 가운데 칼을 집어넣은 다음에, 여기를 다 벌려서 쭉 넓게 잘라준 다음에, 그다음에 내장을 잘 벗겨주고, 그리고 요 다리 부분도 쭉 잘라준 다음에 남아있는 내장을 긁어냅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해갖고 손질을 했고요. 지금 이미 손질을 다섯 마리 정도 한것 같은데, 여섯 마리 한것 같은데, 이만큼 나왔어요. 조개 살만. 이걸 이제 그 차가운 물에 다시 한번 잘 헹궈갖고, 다시 한번 이제 데칠 거예요. 잘 데친 다음에 그걸 다시 찬물에 헹궈서 이제 초고추장이나 뭐 버터나 다진 마늘에 이렇게 볶아서 드셔도 되고, 오늘은 저희 같은 경우는 버터가 지금 없어서 지금 초고추장에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다시 물이 끓고 있죠. 지금 손질을 다 했고요. 여기 지금 물에 한번 다시 헹궜고, 지금 깨끗하게 손질한 거를 다시 한번 데쳐줄게요. 지금 잘 데쳐주겠습니다. 한번 이렇게 쭉 익혀주면은 조개가 조금 더 이렇게 쫄깃쫄깃해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조금 더 오므라들고 있는데, 지금 국물도 이렇게 조개 국물처럼 뽀얗게 우러나오고 있습니다. 조개가 다 익은 것 같고요. 익은 거를 다시 찬물에 넣어줄게요. 네, 이제 다뺀것 같고, 이제 불을 꺼준 다음에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조개를 찬물에 넣어서 헹궈주겠습니다. 네, 지금 조개가 잘 헹궈졌고, 자,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은 버터랑 이렇게 다진 마늘에 먹는 게 아니고,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저희가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려고 할게요.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잡은 레이저 클램을 손질을 해서 지금 이렇게 데친 다음에 초고추장에 찍어 먹도록 할게요.